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바로 공간 낚시입니다. 요게 미끼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안에다가 떡밥만 채워주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물어주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공간 낚시입니다. 일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낚시점에 갔더니 요런 거를 주더라고요. 피라미가 잘 문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떡밥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낚시 때는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다이소 장비 제가 구매해 왔고요. 그래서 뭐 릴 5,000원 그리고 낚싯대 5,000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제가 물고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밥을 제가 넣어줬습니다. 준비는 모든 게 끝났고, 이 공간 낚시하니까 좀 옛날에 그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습니다. 손이 깨었어요, 손이. 옛날에 공간 낚시하다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깨었는데, 이게 병원을, 주말이라 병원이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실 때는 손을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트! 와, 야, 와, 야, 사이즈 괜찮은데요? 와, 야, 엄청나게 큰 갈견이가 잡혔어요. 야, 진짜 큰데? 와, 손바닥만한 갈견입니다. 와, 엄청 크네요. 입질, 입질, 입질. 오, 히트. 와. 와. 야. 요. 와, 이번에도 사이즈 좋은 갈견이가 나왔습니다. 오. 뭐야? 시작하자마자 입질이 있습니다. 뭐야? 너 방금 넣었는데? 야, 방금 넣었는데 바로 물었어요. 갈견이 한 마리. 오, 입질, 입질. 와. 야, 이게 넣기만 하면 바로 올라와요. 신기하다. 여러분들, 이게 갈견이도 이렇게 잘 잡히면 이 블루 길이도 엄청 잡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잘 잡히면 블루 길이도 엄청 잡힐 것 같거든요. 물었어요. 이야, 와, 진짜 잘 잡힌다. 야, 진짜 나중에 블루길이 퇴치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달걀이 한 마리 그냥 넣으면 잡혀요. 녹으면. 아이고. 야, 엄청 작은 녀석이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넣고 기다리면은 계속 물어줍니다. 어머. 넣자마자 물리네요. 넣자마자. 오늘 잡은 물고기 친구들이에요. 오. 지금 약간 흙물이 있기는 있는데, 자, 오, 이 녀석 엄청 크네요. 자, 돌 보내줄게요. 조심히 가. 잘 가. 잘 가도 잘 가. 자, 여기도, 오, 사이즈 괜찮습니다. 오. 조심히 가요. 휙. 잘 갔다, 잘 갔다. 자,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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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줄게,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 와, 그래도 꽤 많이 잡았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 자, 조심히 가요. 어이구, 어이구, 저 친구 정신 못 차리네. 자, 어딨어? 어이구, 어이구. 너 여기, 너네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큰일 난다, 여기 있으면. 자, 조심히 가요. 잘 가도 잘 가. 자, 없죠? 아, 여기 한 마리 있다, 한 마리. 어휴, 야, 도망가면 안 돼. 자, 조심히 가. 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두고 가면 애들 큰일 난다, 진짜.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간 낚시를 해봤는데요. 야, 이게 떡밥만 있으니까 애들이 확 이렇게 물어주네요. 이게 저수지를 가서 공간 낚시를 하면 아마 블루길이가 엄청 물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블루길이 퇴치하러 저수지로 공간 낚시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